여러분, 이 세상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현대과학에서는 빅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빅뱅 이전에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한 것 대체 무엇일까요? 그래요, 저는 지금 우리 우주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은 고대 그리스로부터 출발해왔던 자연철학자들을 포함해서 수세기에 걸치면서 끊임없이 질문되고 또 질문되었던 인류 문명의 역사와도 그 명맥을 함께하는 질문이었으리라고 추측해볼 수가 있어요. 1999년에 개봉했던 명작 매트릭스에서는 우리가 존재하는 지금 이 실제가 누군가에 의해서 프로그램된 하나의 정보체계일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정보? 우리들의 세계가 전부 다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렇다면 그 정보가 대체 무엇이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 정보가 심지어 엔트로피랑 본질적으로 똑같다던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20세기 초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탄생해갈 무렵,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다지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한 사람의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아치볼드 휠러. 이론 물리학자였던 그는 아인슈타인, 보어와 함께 연구했던 물리학자였죠. 양자 전기역학을 정립하며 최대의 업적을 남긴 것으로도 모자라 물리학 강연의 전설을 기록하고 있었던 미국의 대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그가 삶의 황혼즈음에 물리학계에 던진 여러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은 떠올리기만 해도 머리가 어지러울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겠지만,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눈이 반짝반짝 빛날 질문들일 수도 있겠네요. 존재는 어떻게 생겨나는가? 정보란 무엇인가? 여러분의 답은 무엇인가요? 휠러가 던진 질문들은 앞선 두 가지를 포함해서 결국 it from bit으로 수렴한다는 생각 때문에 던진 질문들이었습니다. 비트, 앞선 문장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 비트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아야 합니다. 비트란 데이터를 나타내는 가장 최소 단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스마트 기기는 물론 통신에 이용되는 모든 수단, 컴퓨터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에서는 바로 이 비트를 이용해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비트는 0과 1의 정보를 담고 있으면서 0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못하도록, 1일 때는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스위치 역할을 지시하면서 의미 있는 정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인간은 0과 1의 데이터를 단순히 나열해놓는 것만으로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문명에 도달했습니다. 단 두 가지의 종류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에 관해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언어체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한 정보들의 나열이 유기체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면 믿으실 수 있어요?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DNA라고 하는 염기 서열 속에서도 단 네 가지 정보만으로 인간이나 모든 생명체들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인간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 단위는 세포라는 것을 우리들은 생물학적인 지식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포 속의 여러 기관들을 지나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정보들의 기본 단위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은 전부 이러한 형태의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죠. 이 정보를 우리는 DNA라고 부릅니다. 네 가지 종류의 각기 다른 원자 배열, 즉 A, G, C, T의 이 정보들은 세 쌍씩 묶여 하나의 정보를 구성합니다. 이 네 가지의 배열로 결정되는 단백질 합성 과정은 우리가 만들어낸 비트와 기묘하게 닮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애매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AGCT와 비트가 닮았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뭐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단순한 정보의 덩어리라는 의미인가? 그렇다면 AGCT뿐만 아니라 우리 우주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는 17개의 기본 입자들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의 정보로서 우주의 본질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끊임없는 비물리학적 상상을 하다 보면 끝도 없이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고, 이러다 보면 정보에 관한 오해와 신비주의가 결국 범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존 휠러가 말한 정보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 세계를 설명하는 학문인 물리학이라는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러한 독특한 상상의 소스를 우리들에게 던져준 사람은 1940년대 말 벨 연구소에서 활동했던 수학자이자 전기공학자 클로드 샤넌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라는 것이 상당히 모호한 개념인데, 정보를 어떻게 하면 정량화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진 사람이 셰넌이었어요. 근데 셰넌의 생각은 물론 정보라는 개념이 너무나 모호해서 그 정확하게 정량화를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뭔지 모르니까. 뭔지 모르니까.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하면은 정보의 중요도를 판단할 수 있을까? 그래서 셰넌이 자기 생각대로 정의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셰넌의 생각은 가치 있는 문장은 그것이 일어날 확률이 되게 작은 문장이다라는 거예요. 그 내일 해가 뜬다. 네. 내 해가 동쪽에서 뜬다. 물론 비가 오면 안 뜨겠지만 일단 사막이라고 할게요. 사막. 네, 비가 올 확률이 거의 없는. 이런 세상이라면은 내일 해가 뜬다는 말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에요. 하나만한 얘기잖아. 그죠. 당연히 뜨는 거니까. 네. 하지만 아이유가 은퇴한다는 거는 사실 그 대단히 일어나기 힘든 일일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네. 깜짝 놀란 일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깜짝 놀랄만한 그런 일은 정보가 가치가 높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정량화하면은 정보가 가진 어떤 가치, 정보의 어떤 양을 정량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로 정의한 건데요. 즉 확률이 작을수록 정보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컨텍스트에서만 옳아요. 정보량이라는 의미는 이런 맥락에서만. 네, 이런 맥락에서만.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이미 셰넌이 있기 전에 볼츠만이란 물리학자가 엔트로피라는 양을 정의한 적이 있어요. 그 엔트로피라고 한 정의된 그 물리적 우리가 오늘날 볼츠만 엔트로피라고 부르는데 P 로그 P 그것과 셰넌의 엔트로피는 수학적으로는 똑같아요. 모양이 정보를 나타내 정보량을 나타내는 이런 수학적인 기술 형태가 기존에 볼츠만이 이야기했던 그 통계역학적으로 유도해낸 엔트로피의 수학적인 형태랑 같아서 이거를 엔트로피라고 주장을 한 거네요. 그런데 셰넌은 이것이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엔트로피랑 같다라고 얘기는 안 하는 거죠. 아, 그건 이름만 차용한 거예요. 이름만 쓴 거예요? 이름만 차용한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래요. 근데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들죠. 클로드 셰넌은 정보량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하나의 수학적인 형태로 만들어내는데 최초로 성공한 수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태는 과거 볼츠만이 클라우지우스가 이야기했던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통계역학적으로 새롭게 정의한 수식과 매우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죠. 바로 이 일치성 때문에 설마 우리 우주를 서술하는 엔트로피 법칙이 정보량에도 성립되는 걸 보니 정보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물리량으로 취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우주는 정보로 이루어졌다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떠올릴 수 있고 이 때문에 다양한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상들, 즉 우리의 우주는 정말로 정보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한 정보들이 엔트로피와 동일하다는 이러한 위험한 상상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보자면 사실 클로드 셰넌이 정보량을 수학적으로 정의하게 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 함께 들여다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셰넌이 그럼 왜 그런 짓을 했냐면은 셰넌은 그 당시 그 벨 연구소라고 AT&T 그 저 전화통신회사, 통신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통신에 사용된 어떤 양에 돈을 물려야 되는데 이동한 정보량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야 했어요. 만약에 정보가 1만 계속하면 이제 정보라는 건 0과 1이잖아요. 그 지금 우리도 지금도 그렇죠. 지금 스마트폰으로 이동하는 모든 인터넷 정보는 0과 1인데 0만 간다고 해봅시다. 0만. 거기 돈을 물릴 이유가 없어요. 내가 그걸 돈을 내고 쓸 필요도 없어. 어차피 0만 오니까. 아, 네. 엔트로피 제로예요. 정보량 빵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차지할 필요 없어요. 0과 1이 2분의 1씩 오잖아요. 그럼 나는 이걸 받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정보는 그때 최대한의 내가 돈을 내지만 정보를 다 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90%가 0이고 10%가 1이야. 그러면 적절히 내가 하면은 다 받지 않아도 유출할 수가 있어요. 정보량을. 90%가 0이면 그 다음 건 받지 않아도 아마 또 0이겠지? 해서 정보를 다 받지 않아도 즉 아까 얘기한 0과 1이 50%씩 올 때랑은 다른 정도로 내가 받아도 얘를 예상할 수가 있다고요. 그럼 돈을 좀 덜 내고 싶겠지. 다 받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가장 합리적으로 이동한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전화 비용을 물릴 때 초창기에 전화 회사들이 이동한 정보에 대해 돈을 물려야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물리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서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는 상품이거든요.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동한 정보량을 그 정량화하려고 수많은 엔트로피가 나와요. 지금 아마 정보에 대한 책들 보시면은 우리가 내가 아는 엔트로피에 대한 정의만 한 5가지가 넘어요. 다 맥락에 따라 목적에 따라 달라요. 천연의 엔트로피는 지금 말한 그런 양이에요. 내가 통신에 사용할 수 있는 천연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게 결국 돈과 직결되는 건데 그거를 계산해주게 하는 엔트로피.
대산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만들어서 되게 좋아하고서는 우연히도 공식이 유사하니까 엔트로피라고 부른 거예요. 그게 타예요. 여기는 물리법칙과 상관없어요, 전혀. 아, 그렇군요. 전달해야 되는 어떤 그 통신회사의 입장에서는 정보를 전달을 하는 근거, 그러니까 통신 어떤 액을 부과하는 어떤 그 근거로서 어떤 학문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거기에서 패턴을 뽑아낸 게 어떻게 보면 셰넌의 어떤 이런 정보량 전달 어떤 그런 방식인 거고, 그래서 정량화해서 식을 뽑아냈더니 그게 이제 기존에 있던 볼츠만 엔트로피를 기술하는 형태랑 비슷하니까 이걸 이제 엔트로피라고 그냥 이름을 붙인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유명하거든요. 그 우연이겠지만 네. 처음에는 우연이었죠. 네. 볼츠만이 만든 그 공식이 이런 데 아주 유용하다는 걸 알게 돼요. 네. 그러니까 결국 셰넌의 정보량 엔트로피의 개념은 당시 AT&T 등 정보라는 보이지 않는 재화를 판매하고자 했던 수많은 기업들이 과연 이 무형의 재화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부여해 얼만큼의 비용으로 팔 것인가를 고민하다 착안해낸 그러한 개념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통신이라는 것이 처음 등장했었을 때 대체 누가 이 비용에 관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었겠어요? 그걸 셰넌이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수학적으로 해낸 것이고 그 형태가 바로 볼츠만의 엔트로피와 굉장히 유사했기 때문에 이 정보량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정보량 엔트로피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량 엔트로피는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압축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데이터를 얼마나 압축할 수 있는지랑도 직결되어 있어요. 얼마나 압축할 수 있는지. 데이터를 압축할 수 있는 정도가 결국은 내가 그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들어가야 되는 노력의 양과 같거든요. 0만 간다 그러면 압축해서 0 하나 버리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돈이 0원 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개념인데 네. 그게 나한테 어떤 0과 1의 숫자들이 있는데 얼만큼 내가 압축할 수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거를 계산해주게 해주는 양이에요. 엔트로피 계산하면 돼요. 압축, 뭐 전송에 필요한 채널, 커패시티, 뭐 전송에 얼마나 노력이 들어갈지 이런 게 결국은 다 비용이니까 그런 개념으로 나온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압축률, 전송에 필요한 채널, 용량 등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을 분석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로서 셰넌의 정보량 엔트로피는 잘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함께 오해를 좀 풀고 갔으면 해요. 셰넌이 이야기했던 정보 엔트로피와 우리의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볼츠만 엔트로피, 이 두 가지는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주 전체에 대해서 어떤 물리적인 엔트로피를 부과하겠다면 네. 볼츠만 엔트로피를 기술하면 돼요. 볼츠만 엔트로피. 네, 볼츠만 엔트로피로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입자들이 어떤 확률 분포를 가질 수 있는데 상태를 기술하는 거예요. 네, 네. 그거를 엔트로피 쓰면 되고요. 네. 그것이 볼츠만 엔트로피라면 연력학 제이법칙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커져야지만 돼요. 하지만 그 셰넌이 얘기한 정보 엔트로피는 그건 어디나 쓸 수 있어요. 사실 소설책의 엔트로피 계산할 수 있어요. 소설책에 나오는 ABCD라는 문자가 네. 출현할 확률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체의 문자의 등장 횟수 가운데 뭐 주로 다 세서 2가 제일 많이 나와요, 보통. 네. Z는 되게 적고요. 네. 확률 분포를 다 알아요. 26 자의 알파벳에 대해서 그러면 엔트로피 나와요. 근데 그건 물리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증가 고정돼 있는 거예요. 네, 증가하냐고 증가하지도 않아요. 네, 그 정도 엔트로피가 있다는 것은 그냥 그것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셰넌의 생각, 즉 전송된 데이터가 얼만큼 가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지에 관한 수학적 아이디어인 정보량이라는 개념이 볼츠만의 엔트로피와 그 시계 형태가 같다고 해서 함부로 확장할 여지가 있는 건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과학 쿠키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미묘한 현상이 양자역학이 서술한 세계에 기묘하게 발생되게 됩니다. 존 윌런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의 정보를 이야기한 과학자이기도 하죠. 그 이야기들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정보량 엔트로피가 작동할 수 있는 매우 지역적이고도 특이한 사례, 실라르드 엔진과 맥스웰 도깨비에 관한 이야기가 말이에요. 과학쿠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쿠키를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도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 또한 어김없이 제 채널의 알람 소리를 듣고 찾아와주신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 그리고 특별히 채널 멤버십 구독 등을 통해 후원해주신 이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영상 속 내용을 자문해주시고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신 김상욱 교수님, 그리고 이 영상 시리즈가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고 도와주신 한국과학창의재단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쿠키는 여러분의 구독과 시청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과학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나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서 과학쿠키 채널과 함께 성장해주세요. 자, 이번 에피소드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 (목소리) 이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랬고, 이제 뭔가 교과서에서는 썬이나 라이고나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배우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걸 견학을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기관을 찾아뵈가지고 간단하게 견학하는 걸 담아서 친구들한테 보여줄 좋죠?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관이랑 연락을 해야 되기도 하고 한데, 혹시 썬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정말요? 서울시립대 박인규 교수님. 서울시립대 박인규 교수님이요? 박인규 교수님? 네. 그 좋아할 거예요 아마. 아 정말요? 네. 아 거의 홍보를 해야 되니까. 아 정말요? 네. 과학쿠키는 이게 파급력이 크니까 아마 가겠다 그러면 도와주지 않을까 싶은데. 아 정말요? 네, 그분은 자주 가세요. 그러니까 거의 가입시대 그냥 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보여주고 할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힘들면 밑에 연구원들한테 도와달라고 할 테니까. 아 정말요? 네, 지금까지는 언제나 잘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아 네. 찾아뵙겠습니다 교수님. 좋아할 거예요. 와 감사합니다. 네.